흔히들 그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뒤집는 주장. 그런데 또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고 또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완전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역설인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지금은 자기 PR 시대인데 그 PR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PR 것은 PR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게 PR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만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엄청 크게 알리고 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또 피하고 그 이런 시대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말고 그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니까 이게 세상을 역행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니 약한 건 그냥 약한 거지 무슨 뭐 약함에 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그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니 우리 모두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 때보다는 받을 때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기대도 안 한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을 사실 감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뒤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은요 이 처음에 딱 듣고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서 어? 이게 진짜네? 정말 이런 말씀이 이게 진리네? 이게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머리로 이렇게 이제 설교 같은 걸 통해서 머리로 깨달아가는 그 기쁨도 크지만요 이제 삶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터득해 가는 기쁨. 내가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진짜 그러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기쁘고 복이 있네. 이걸 깨달아가는 것은 삶에서 이제 실천하면서 터득해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그 와튼 스쿨 뭐 굉장히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 교수가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은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그 분야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전문가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교수님이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류가 기버,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테이커, 세 번째 종류가 매처,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기버, 이 기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 좀 베풀고 바로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기버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테이크인데요. 테이크는 한마디로 말하면 줄줄은 모르고 받아가려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테이크의 특징은 자기가 준 것보다 상대방이 내게 더 많은 걸 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걸 이제 테이크로 그렇게 분류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매처. 이 매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받,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처니까 남이 내게 베풀어 주는 만큼만 나도 베풀 것이야. 그래서 이 매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가 이겁니다. 아니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제가 보니까요, 이 세 번째 부류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종류 같아요. 막 그렇게 정말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는 인색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저 사람 나한테 이만큼 줬는데 나도 이만큼 줄 거야. 사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그 동반자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의 싸움의 거의 한 90%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고부간의 갈등이 뭐 굉장히 또 다른 나라보다도 더 극심하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의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아니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래? 이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렸는데 나한테 왜 이러셔? 이게 전부 다 매처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인가 보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요, 테이크가 맞아요. 그러니까 줄줄은 모르고 받아가려고만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보편적으로 뭐 평범하게는 이게 뭐 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뭐 그저 그런 데서 조금 앞서고 성공하는 거는 이 테이크가 앞서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요, 그런 평균 말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성공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즐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크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그저 줄줄 모르고 상대방에서 받아가려고 하는 이 테이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 사자성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는 거. 혹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되는 거.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맞다, 이런 세상 맞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약육강식이나 승자 독식.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보고 그 모든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내린 결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는 그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 저자가 쓴 책 내용이 저처럼 뭐 설교하면서 교훈적으로 하는 뭐 차원이라거나 혹은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전문가로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저한테는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자, 앞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교수님은 자기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더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한테 나도 그 네 나이 때는 그래 생각했는데 아빠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러면 애들 대부분에도 동의를 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러기에 이제 이게 설득이 되거든요. 맨날 그 옆집 아줌마 그러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니까 진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적인 교수,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명했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앞서 살아본 그게 선생 아닙니까? 먼저 선 날생. 그 먼저 살아본 그 선생님이신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맞더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뭐 또 막 유학 가가지고 또 연구하고 뭐 막 살아보고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이런 입증을 다 했으니까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실험하고 또 삶으로 증명해냈다면 그건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무슨 근거가 또 어떤 그 원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혹은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4장 10절의 내용인데 액센트를 뒤에다 두고 한번 다시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 높여주세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주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되게 좀 힘들잖아요. 받는 걸 좋아하지. 손해보면서 하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이렇게 자꾸 베풀고 주는 기부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런 걸 좀 맛보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목사님 딱 설명해 놓은 구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 몇 개 나오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그 질문에 드릴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기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엄청나게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낮아짐 아닙니까? 주님이 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원리가 어떠냐? 성부 하나님께서 구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싶은 핵심 진리가 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액기스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사이즈가 좀 커지고 좀 알려지면은 그때부터 그냥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거만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좀 작고 뭐 숫자적으로 늘지 않고 그러면 괜히 막 열등감이 많고 우울하고 피의식이 많고 그러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뭐 내가 트럭을 모는 운전사군, 뭐 내가 뭐 조그마한 작은 차를 모는 운전사군,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에 불과해요. 종이 종이지 뭐 큰 사이즈의 종이 있고 작은 사이즈의 종이 있냐고요. 그냥 종인 거예요, 종.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이야 참 신기하다, 우리 상식으로는 막 남의 거 그냥 빼앗고 막 자기는 조금 내놓고 막 남의 거 그냥 다 끌어모으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니 기왕 예수 믿으시는데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론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 깨닫는 진리도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그게 그런가 하고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진리가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러셨네.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쉽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선천적으로 잘 베푸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하여튼 주머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나기를 그 사람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요 소매치기 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그 이런 사람은 이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어릴 때요, 그 결혼할 때 이제 남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결혼할 때 목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다 결혼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는데요, 목사 딸은 띵동 하면은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갖고 오고, 또 딩동 하면은 또 목사님 또 뭐 이거 좋은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받는 걸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장로님 딸은 계속 어릴 때부터 장로님은 교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뭐를 갖고 가가지고 박집사님 이것 좀 드시라고, 또 박집사는 이것도 해 주시라고, 또 목사님 아 이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잘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딸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목사 딸은 안 돼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반쪽짜리 진리예요. 아니 이건 뭐 장로님이라고 뭐 다 그렇게 막 교육을 하시겠죠? 목사라고 또 다 또 뭐 그렇게 뭐 안 그래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아,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미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상가에다가 뭐 개척을 하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전도사님이 하여튼 저만 만나면 뭘 줘요. 계속 뭘 줘요. 하다 못해 막 껌도 주고 그래요 어떤 날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당신은 애한테 맨날 이렇게 뭐 만나면 주느냐 그랬더니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하루 24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에게든지 세 가지를 내가 주는 걸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면 막 이제 책도 주고요, 뭔가는 줘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제 기억으로 껌을 그렇게 많이 갖고, 껌. 왜냐하면 이 두 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아무한테나 껌이라도 하나 한 통이라도 전해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그 어린 아주 어린 애들이었는데 그 당시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딸하고 결혼하는 거, 장로 딸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베푸는 거, 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 이런 일이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딸이고 장로 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자녀 교육하려면요, 자꾸 아이들 앞에서 그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 참 훌륭한 분인데요, 너무 난감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요, 그 집에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아주 어릴 때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신다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요 문을 열었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는데 이 애가, 어린 애가 자기 아빠한테 큰 소리로, 아빠 근데 이 사람은 왜 빈손으로 와? 야, 그 이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이 어린아이 머릿속에 목사님이니까 늘 이제 뭔가는 갖고, 초인종 누르면 이제 뭔가 갖고 오는 이런 데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막 너무 민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받는 게 더 익숙합니까? 자녀가 보는데 누군가에게나, 그게 뭐 껌 한 통이라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고 주 안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보십시오. 37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아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 미국의 그 교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통해 이걸 증명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드림센터 9층과 10층에서는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과 관련한 두 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 9층에 이게 뭐야? 10층에 이게 뭐야? 간혹 물으세요. 9층은요, 우리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아이들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기관은 되게 많대요. 그런데요, 저희가 왜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냐 하면,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35세 이상 중장년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곳이 그 당시로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었대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배려를 잘 받던 발달 장애인이 35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섬기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주간보호센터인데요, 거기에는 3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꿈은 다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꿈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 양노원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마지막 노년에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잘 섬기고 거룩하고 장례 예배를 참 우리가 드려주는 이런 게 참 아름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꿈꾸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뭐 이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은 드림센터 10층에는요, 우리 꿈터가 있는데 이것도 귀합니다. 거기가 이제 발달장애인들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보통 경도장애라고요. 그렇게 이 경도장애라는 거는 이제 조금만 가르치면 잘 배우고 수용하는 게 경도장애라면
지금 그 드림센터 10층에 있는 우리 꿈터는 경도 수준의 발달 장애인은 물론이고 중도 수준의 발달 장애인들까지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우리 복지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보면 그 발달 장애인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이제 걸어서 드림센터로 가려고 이제 여기 이제 AK 플라자를 지나고 사람들 되게 많은 데인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목사인 게 뭐 부끄럽진 않아도 그렇게 부르면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다치다 보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였구나.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드림센터 9층인지 10층인지 거기 가는 발달장애인 청년이에요. 아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아 내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다 그러고 막 그것도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자기 얘기도 다 들리는데 막 크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사실 뭐 말도 조금 이제 좀 은울하고 막 이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불편한 그 청년인데요. 근데 그 청년하고 한 5분 뭐 한 10분 짧게 대화를 나누고 기분 좋게 이제 잘 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느낌 아세요? 막 격렬하게 이제 막 등산 같은 거를 할 때 사람이 등산하는 묘미가 그거 아닙니까? 트여지는 그 어떤 그 꼭대기에서 시원한 그 산소가 확 들어올 때 기쁨.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날 굉장히 마음이 상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절대로 뭐 과장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니까요. 이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멍멍 이렇게 듣는데요. 아 이분이 설교 좋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설교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받았어요. 왜? 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드림센터로 출근하는 젊은 복지사들을 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귀하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발달장애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그것도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귀한 복지사들을 만나면요. 야고보 4장 10절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아지리라. 겉으로 보기에 수고가 많이 가는 그런 장애인이지만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복지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아니 뭐 내가 뭐 어디 뭐 취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지 이렇게 일하는 복지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젊을 때 꿈을 갖고 그래도 약자를 섬기고 싶어 그곳에 왔는데요. 수년째 일을 계속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초심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뭐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실례니까 제가 잠깐이라도 혼자 기도할 생각이에요. 하나님 꿈을 갖고 복지사가 됐을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프린트해 갖고요.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거 들고 가고요. 누워서 잘 때도 이제 이렇게 그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수차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3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35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33절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자족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최근에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요즘에 이제 이 설교를 막 한 3분 4분으로 압축한 요약한 설교를 막 이제 이게 막 떠돌잖아요. 아니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설교 하나를 보내줬어요. 곧 한 3, 4분짜리를. 그래서 이게 뭐길래 특별하나? 그리고 클릭을 했더니 제가 한 설교예요. 이거 왜 보냈지? 클릭을 해보니까 제가 그 설교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그래서 글쎄 뭐 당신이 얼마나 음치인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려고 보내줬는지 이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보니까 아마 예전에 우리 교회 계속 다닌 분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내가 불렀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군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아니 제가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좀 막 이제 까불면서 불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내가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웃기고 까불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2절도 제가 불렀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그러듯이 우는 거예요. 아까 막 그렇게 까불면서 불렀는데 2절을 부르는데 막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그 찬양을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거를 보다가 저도 울었어요. 뭐 그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보낸 건 아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 초심을 지키고 있나? 그 아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 너 이거 지키고 있나? 교회 좀 커졌는데 너 이거 지키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나이가 되고 5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뭔가를 좀 이루고 또 뭔가를 또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찾아오는 게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부자라고요? 단칸방에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아니 나는 뭐 당신 있으면 난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이 부자잖아요. 100평짜리 초호화 빌라에 살면서도 늘 결핍을 느끼고 난 도대체 왜 이 이상은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분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웃 사랑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 사랑 분과에서 뉴스레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어오실 때 다 드렸을 텐데요, 저는 그걸 미리 받아보고요 그 긴급 구호뱅크 그 팀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스토리를 읽으면 제가 울컥했습니다. 30대 젊은 청년 이야기더라고요. 저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살시도 등 모든 마음의 병을 다 갖고 있으면서 고시원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두문불출, 몸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던 30대의 젊은 청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복지사와의 만남조차 기피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오신다는 분이라면 만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반찬, 식료품 등을 준비하여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막상 도착해서 연락하였지만 그새 마음이 변한 게 청년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셔서 싸들고 간 물품만 방문 앞에 전해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청년의 아픔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 문자로 연락을 하며 소통의 끈을 이어갔고 그리고는 급기야 카페에서
만남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마음을 열고 그 대인 기피증인데 이제 이 찾아간 집사님을 만나기까지 했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이런 것으로 대중교통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요. 아니 청년인데 20년을 그렇게 알았다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마음에 이제 꿈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날 만난 김에 둘이서 지하철 타기에 도전했습니다. 역사로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경에 그만 구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도전하여 지하철에 탔습니다. 몇 번이고 주저앉으려 하는 걸 겨우 벽에 기대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하며 송림 본당과 드림센터를 구경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애씀이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섬기고 있는 긴급구호뱅크 팀은요 우리 교회에서 2014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죠? 그때 2014년도에 송파 새 모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새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그 엄마와 딸 둘이서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한 그 사건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요 사회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이게 알려지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저는 목사로서 심한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뱅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듬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새벽이지만 이제 예배 준비 때문에 일어났으리라 믿고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느냐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이거 뭐 헌금 주머니 우리 돌리지 않잖아요. 누가 헌금한 거 뭐 주보에 막 이름 열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봉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긴급구호뱅크로 들어온 헌금이 총 42억이래요. 거기에 타회 분들도 많으세요. 교회가 타락했다 변질했다 뭐 이런 말 부끄럽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헌금으로 그 지역에서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에게 매년 200가정씩이요 그리고 또 최대 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갑자기 지금 앞이 캄캄한 이런 절벽을 만났을 때 목돈으로 400만 원이 손에 쥐어진다는 건 이건 얼마나 희망이겠냐고요. 200가정을 저희들이 찾아가다가 처음에 성남시에서 했다가 직영을 더 넓혔다가 직영을 더 넓혔다가 계속 넓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긴급구호뱅크 말고도요 귀한 봉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나 멘토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결연 섬김부 아시죠? 결연 청소년들에게 참 멘토가 되는 그런 어른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또 말벗이 되드리는 이런 사람을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밑반찬을 직접 조리해서 배달하는 생활지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도시락 주문해서 갖다 드려도 그게 정성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드림센터 11층 식당에서 매주마다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배달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방송 직원하고 농담하면서 아, 우리 집에도 좀 신청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진짜 정성이 들어가요. 맛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중고령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우리 주간보호센터 또 장애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상생활훈련을 돕는 우리 꿈터 수많은 봉사자들과 수많은 분들의 헌금과 수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요 축도 끝나고 계속됩니다. 마당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마당에 가셔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성김의 현장을 보고 기도 제목을 받고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제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제가 발견한 게 뭐죠? 주님이 먼저 기브의 삶을 실천하신 거예요. 사랑하사 주셨대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제가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지금 세 번째 들고 오는 거예요. 맨 끝에 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요. 이거 아시죠? 이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는 그 이야기에 맨 마지막 장에 딱 한마디 들어간 거. 이거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실천할 때 이게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린내가 나니까 여러 번 힘드시더라도 헹궈서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코다리 감정 만들고 있는데 그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이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제가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게 정성껏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는 대상자분들께서 이 반찬을 보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반찬을 그 전해드리러 가면 대상자 어르신분들께서 문 앞에 나와서 환한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해드린 반찬이 참 맛있었다고 잘 드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매주 그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니, 나 감사하고 고맙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분들의 환대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이웃사랑이구나. 많은 성도분들의 마음이 담긴 반찬을 저희는 전달해드렸을 뿐인데 어르신들로부터 과분한 환대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렇게 실천하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실천하고 또 애쓰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의 찬양 431번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뜨거움이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실천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
함께하리. 누구와 함께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것이 우리 삶의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오해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기뻐가 되는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사랑하사 주셨으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자꾸 그 논리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약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실천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그렇게 연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세상에서는 주님께 높은 시민이 감사하며 왜 그렇게 소송하며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만 어미 우리 주님께서는 역설적인 이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섬겨야 될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삶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며 살펴낼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에 주셨던 30대 젊은 청년, 상처가 너무 많고 아픔이 너무 많아 대인기피증, 문 밖을 나가지 못한 2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한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문을 열고 나오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살아내야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 터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온통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온통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이 세상이 끊임없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동안 좀 놀아놨습니다. 이제 하나님, 시야가 더 터여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참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잠깐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직접 실천해 봐야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많은 실천들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